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민수기 23장 18절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괜히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쉬움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쫓아갑니다. 군대를 다시 모아서 바로 왕이 그들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홍해 앞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죽이려 갑니다. 그들 다시 이집트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적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 안으로 이끌어들이셔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모든 적들이 다 섬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적들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아선 게 뭐죠? 바로 그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5절이요. 시작.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이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요. 거기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죠?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나오면 바로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바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형통할 것 같았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떡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옷도 새로 지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도 새로 만들어 신을 수가 없어요. 낮이 되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너무 덥습니다. 쪄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밤이 되면요?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척박하고 메마르고 정말 우리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 광야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십니다. 우리가 고기를 정말 먹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우리 목이 말랐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갈급했을 때 어떻게 하시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옷이요, 우리의 신발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옷과 신발을 만든다면 그 옷 회사나 신발 회사는 다 망할 거예요. 40년 동안 입었는데 닳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우면 뭐요? 구름 기둥으로. 쉬면 뭐요? 불 기둥으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배가 고팠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큰 환난을 당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굶어 죽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제가 손을 들었다고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웠는데, 정말로 괴로웠는데, 과연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우리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일을 감당케 하셨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감당케 하셨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감당케 하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는 거 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감기 걸리셨는데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로 깨끗이 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일라이트 세빙이 우리를 막았습니까? 못 막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나와 계시잖아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선 게 누구죠? 안타깝게도요,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막아선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6절이요. 자, 시작. 르우벤의 손자여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내부에서 적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감당토록 한, 그 성막을 감당토록 한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 첫 번째 아들 장자인 르우벤 그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납니다. 서로 모의를 합니다. 당을 지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그 내부의 적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땅이 입을 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어요.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진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내부의 적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아선 게 뭐였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술법과 저주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23절이요. 자, 시작.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데 그때 모압 왕인 발락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축복하면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럼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으로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저주하려고 발람이 딱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실까요? 20절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시작. 20절이요. 20절이 없습니까? 아니요. 민수기, 예, 20절. 자, 시작.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섰습니다. 저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주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그는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 저주를, 그 축복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발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19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요. 저주하려고 그 자리에선 발람이 뭐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고 그를 붙들어서 강권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술법도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 있습니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며 무기였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을 막아선 가장 강력한 무기, 거의 성공한 그 무기가 그 적이 누구냐? 바로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관문들을 다 거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앞까지,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해서 거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때에 그 길목에서 그들은 오히려 열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정말 그러한 땅인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보고 와서, 40일 동안 보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러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열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하는 거죠?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적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낙 자손이며 거인들입니다. 성벽이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무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에 반응합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합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불신앙에, 불순종에,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다. 모세와 아론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계속이요.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아멘. 무엇이 그들을 막아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있다면 우리에 의해서 조종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다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며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도,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왜 민수기라고 그러죠? 백성들의 수를 세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을 세었습니다. 민이 백성 민자고요. 수가 numbers, 수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 건데 두 번을 세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수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성인만 몇 명이요? 6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세대가, 차세대가 다음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수를 셉니다. 수를 셌더니 남자만 몇 명이었을까요? 60만이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남자만 몇 만이요? 60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만 몇 만이요? 60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60만을 이끄셔서 몇 만을요? 60만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죠?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뭐죠?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모든 불의가 깨뜨려지는 그곳,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곳,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러세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곳,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어떤 것도 그 약속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 일을 당하자 교회가 전적으로 그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렸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은지요? 많이 걱정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날이 있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며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당했을 때 가족처럼 내 몸처럼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분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잘 몰랐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이 다 끝나면 꼭 교회에 한턱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전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말씀이 엘리야를 향한 조각구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울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아플 때 같이 그 고통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요. 정말 그러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알 파머라는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힘든 게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반발하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실패가 많은데, 아니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말한 그 기준과 전혀 도달하지 못한데 이런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문 닫읍시다.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대자들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 지역 중에서 고등학교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합주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렸느냐,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주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습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가서 그 연주를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들은 제가 그냥 인용한 대로 이 책들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이요, 고등학교들의 연주가요. 연주가 다 끝나고 파머 목사님은 말했다. 그 고등학교 합주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귀머거리긴 해도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괴롭히냐고. 연주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귀머거리더니만 그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어린 학생들에게 불후의 작곡가 베토벤이 구상한 음을 저토록 애써가며 재현하게 하는 거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그리고 필립 안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 남아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좌절과 실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증거할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며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그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전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을 제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천국의 합주곡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합주곡을 듣고 그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 라크라 센터 지역에, 이 푸틸 언덕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국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레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왕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하려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재판관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서 멈추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여인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어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족속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임금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주전 931년 때에 통일왕국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아사왕은 남쪽 유다왕의 세 번째 임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큰 전쟁 후에 어떤 일로 일찍 죽어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41년 동안 치리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두 전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과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사가 첫 번째 그 전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9절 말씀해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드리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인구가 적었던 그 시대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운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구스 왕은 군대 100만 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를 함께 몰고 온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평안한 시절에 이 아사왕이 군대 58만 명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자기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는 바로 구수 군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흔히 전쟁은 죄로 말미암은 징계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이나 가나안 왕 야빈이나 미디안 족속들, 블레셋 같은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전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났던 징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사가 다스릴 때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범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지만 좋은 뜻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태후의 자리에서 아세라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사는 자기 할머니지만 결국 폐위시키고 나라에 우상이 전개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있었지만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를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들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보고 귀하게 보시며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신앙의 개혁이 한창일 때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몰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럴 때 아사 왕은 어떻게 그 전쟁에 대처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 전쟁에 나가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는 곧 뭡니까? 모욕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였습니까? 백만 군대와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가서 그가 취한 방법은 오늘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좀 지혜나 전략이나 전술을 모의하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장군을 데려와야 할 법한데 이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사가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쟁에 나서서 아사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그 전쟁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 13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수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구수 왕의 그 많은 군대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이긴 것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긴 것이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긴 것이 군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사 왕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친히 그 군대를 다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사람이 볼 때는 그저 한번 넋두리 하는 것처럼, 그저 한번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만 그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벽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날 와서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하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나라의 신앙의 계획을 열심히 단행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으면 이것이 어떻게 성공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래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소리를 못 지르게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르짖으니 가던 걸음 예수님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인 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보며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실로에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바라볼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몸을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어떻 볼 때는 마치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태리 밀라노의 한 예배당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대낮에 한 부인이 그 예배당에 와서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당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대낮에 와서 통곡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구나 이걸 알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그렇게 힘들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나 보지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감독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럴 때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 부인에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들의 방탕한 사람을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한 시대가 바알 숭배로 다 젖어서 정말 하나님을 급속히 떠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죄악을 보며 3년 6개월 동안 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요청하여서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얹어놓고 불로 응답하는 시가 진짜 신이라고 대결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종일토록 자기의 몸을 찢으며 상하며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해질 녘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해질 녘에 어둑어둑한 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고 제단 도랑에 물까지 다 빠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산에서 감격했을까요? 어둑어둑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사왕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한 사람이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떠났던 많은 사람,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아사 주위로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니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소리만 컸던 것이 아니라 아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4장 2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을 다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의 그 땅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능력과 성도의 삶은 이렇게 밀접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소리만 그래 고래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말합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능력, 영성의 깊이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의 기도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자도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부르짖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승리케 하는 역사를 다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겪은 전쟁이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35년 동안은 오지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았던 이 아사가 16장 1절에 보니까 36년째 되던 해 북왕국 바사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만 대군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 아사 왕이 이제 바사의 공격을 받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한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힘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는 이미
그 유다의 어떤 속국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해놨는데 오히려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시작은 좋았지만 계속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함이 있으니, 연약함이 있으니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면 오죽 좋으련만. 좋았다가 그리고 좋지 않았다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이 아닙니까? 아마 아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죠. 선진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16장 7절 9절 보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면,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전에 그 승리처럼 지금도 승리하게 해주셨을 텐데 왕이 어찌하여 지금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듣는 소리가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방향을 고쳤더라면 그는 처음의 승리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화가 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3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몸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발병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만 의지하다가 결국 그 병에서 나음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그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함으로 그 발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진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나중은 어떠합니까? 처음과 지금은 어떠합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꾸만 신앙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뜨겁게 믿었는데 올해는 시시하게 내가 예수 믿는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본인이 헷갈릴 정도로 대충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잘하는 건 아니. 뒤로 가면 침륜에 빠진다며 하나님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상황은, 제목은, 내 마음은 기도해야 돼. 철야하며 울며 금식해야 되지만 하루에 단 5분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후반기에, 황혼기에 아사와 다를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발전도 변화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벽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가죠.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 있습니까? 밋밋한 신앙생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감동도 기쁨도 그리고 감사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주여 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통행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하는 대로 순서 따라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복을 이 땅에서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의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며 그 사랑 견딜 수 없어서 나 혼자 알 수 없고 나 혼자 누릴 수 없다며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너 하나님 사랑하냐며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한 번도 부르짖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민수는 자꾸만 줄어진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현상주지 잘 되고 있다며 만족하겠습니까? 건물만 좋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건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도록 힘써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모으고 열심을 다해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죽어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건만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내 인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영혼의 어떤 황혼기가 아니라 영혼의 전성기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사는 큰 군대를 보면서 그냥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장선 게 아닙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군사력을 보니까 기가 죽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전쟁에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해내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다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소망 아닙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꼭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강렬한 소망이 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지 않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 없나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요? 이 개인의 소망을 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너무 좋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정말 이 LA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기 위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소망, 교회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렬한 소망이 있다면 함께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요. 작심삼일 그랬는데 작심삼일은 뭐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초야 삼초. 말하자 말자 그냥 안 하겠다고 돌아서 버려.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예? 저절로 되기를 기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절제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 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즉 그것에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때 수련회 때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이 다 쉬어온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회 때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런 은혜를 우리 한번 회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편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죠. 바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자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말과 타이틀이 생소할지 모릅니다. 40일도 아니고 3주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한번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나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멋지다,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그분을 고백하여 드리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에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